네, 저도 단어 안 봤습니다. 아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엔조이 최승향 기자입니다. 올해 9년 차고요. 데이터 저널리즘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여러 가지 문화나 탐사 보도를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엔조이 나수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3년 차 기자이고요. 저는 이제 또 막내 기자로서 좀 여성과 또 젊은 세대의 관심 주제들, 교회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0년에 창간했고요. 처음부터 금권과 교권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을 표방하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역 없는 보도를 해오자 이런 이제 모토를 가지고 그동안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사건 사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 성추문, 세습 이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도해왔고요. 최근 들어서는 스트레이트 보도보다는 기획 취재와 탐사 보도를 더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어떤 점들을 고치면 좋을지를 재현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인터넷 언론사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기사의 그 할당량이 있잖아요. 저희는 하루에 몇 개를 써내야 된다, 일주일에 몇 개를 써내야 된다 이런 식의 압박은 전혀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하고 싶은 주제의 취재를 발제해서 아이템을 발제해서 다룰 수 있고 뭐 시간을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범죄자들 기획은 사실 제가 입사하고 5-6년 이상 생각해왔던, 꼭 해보고 싶었던 주제예요. 저희가 목회자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고, 그게 일반 언론사에서도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소비되기 좋은 이슈기는 해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사를 쓰면서 그때부터 이건 하나의 개별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이 모이고 모이면 한국교회 전체에 만연한 그 목회자의 성적인 윤리 문제를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그러면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걸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10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피고인이 목회자로 특정이 되는 판결문들을 전수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의 유형,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이제 미성년자, 또 20대 여성 청년, 또 미성년 교인에게 성폭력이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단순히 보도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행법이 지금 담아내지 못하는 미비한 점들도 찾아내고, 목회자의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담아낼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저도 되게 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통계 자료가 전혀 없었고 그동안, 그리고 저희도 이제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과거부터 정말 꾸준히 다뤄왔지만 이게 건건이 개별 사건으로 다뤄져서 이걸 좀 전체 그림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한국의 스포트라이트를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선행 보도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 경향신문 기사가 좀 저한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기획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건 한 건의 사건이지만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보여주는 이미지가 있고, 그런 점들을 협업해 주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십자가라는 이제 종교적 상징물로 재현을 해낼 수 있었고요. 가해자들 신상을 저희가 파악한 데 애를 좀 많이 먹었죠. 가해자들이 대부분 이름이 정확하지 않거나 막 교회 이름을 계속 바꿨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결문을 약 300건 정도 다뤘는데, 그 중에서 신상을 파악한 건 한 절반 정도, 한 130여 명
파악을 해서 가해 목사들을 확인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을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야겠다. 너무 가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악랄하거나 그런 경우에 또는 이제 목회를 계속한다든지 이후에 그런 사례들을 몇 개 선별해서 이제 만나러 갔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되게 이제 떳떳하시지 않은 분들이다 보니까 피하거나 뭐 그러시고 이 목사님들은 또 꼭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에 가면 거의 볼 수 있어요. 목사님들 뭐 예배를 빠지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소재만 파악하면 사실 만나는 거나 얘기 듣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오히려 어려운 거는 범행을 부인한다든지 뻔뻔하게 군다든지 이런 데서 마음이 어려웠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욱해버리면 취재가 중단이 돼버리니까 그런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감정을 많이 속으로 삼킨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이야기를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너무 화나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여전히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악랄한 경우를 많이 보니까 정말 힘든 건데 그 사람들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서 이 피해자의 등급을 저도 모르게 나누고 있는 제 모습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경미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에게 좀 자괴감이 들죠. 같은 피해고 또 교회에서 신뢰하던 목사님에게 당하는 피해인데 이게 도움이 실제로도 많이 됐는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기자들은 그래도 회사에서 상담도 지원해줘서 상담도 받고 있고요. 그런 얘기들도 나눌 때가 있고 가끔은 이제 무뎌질 때도 있어요. 그냥 또 저런 얘기 하는구나 싶어서 그럴 때도 있고 워낙 익숙한 레퍼토리로 욕은 뭐 독자들이 대신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담담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겹쳐요. 4명 중에 JMS랑 이재록은 저희가 취재를 했었어요.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정명석이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할 때에도 가서 봤었고 우선은 사회적으로 이런 종교계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거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폭력을 문제를 축소하시는 분들이 교회 성폭력은 이제 이단 같은 데서 일어나지 일반 교회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본인 알고 있는 교회라든지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는데 이단보다도 이제 정통교회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라는 곳에서 가해 목사들이 정말 많이 소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이단에서만 벌어지는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건 정말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사를 쓸 때 성폭력 문제 기사를 다룰 때 어디까지 이 사건을 써야 할 것인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디까지 이야기를 구성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신이다에서 보여줬던 방식과는 저희는 좀 다른 식으로 기사를 구성해 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가진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해요. 최대한 자극적인 피해 내용은 배제하고 성폭력 또는 성범죄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지향하는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독자들의 반응을 보면 큰 차이가 나죠. 굉장히 자극적으로 쓴 기사는 이제 독자들이 막 크게 이제 분노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반면에 저희가 쓴 기사는 이제 두루뭉술하게 좀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비교적 그런 경우에 어떻게 쓰는 게 맞지? 기자로서 그런 생각과 고민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오래 취재를 해왔으니까 이 성폭력 문제를 교단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미온적이거든요. 저희가 뭐 늘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동성애 문제는 거품 물고 반대 시위하고 하면서 왜 이성애는 그렇게 관대하냐고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 놀라우리만치 무관심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안전한 교회를 만드는 게 보도의 지향점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교회 개혁 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에서 그런 교단들에 대해서 징계도 계속 촉구하고 모니터링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그 후속 조치들이 감시 활동들이 더 활성화돼서 교단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여성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감시도 하고 중년 남성들이 다수가 된 이 교단 상황에서 계속 묻히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언젠가 올까라고 하면 왔으면 좋겠다는 건 당연한데 언제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 특히 사회적으로 성직자의 이 성 문제, 성 범죄를 예방하고 또는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사에서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이제 종교 시설을 포함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고 저는 기사 관련된 피드백보다도 그 취재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었어서 그때 이제 제가 해외 교단 취재를 하면서 그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께 이 보도 취지를 좀 말씀드리고 해외 사정을 물었는데 그 미국에 계시는 그 교단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단에서는 목회자 성폭력 문제를 교단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교단에 소속된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직원을 징계하고 그 직원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을 보호하는 게 교단의 역할인데 지금 한국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완전히 반대인 상황. 교단이 오히려 소속된 목회자들을 감싸주고 교인들은 오히려 교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느끼게 돼서 좀 그 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취재하는 과정이나 기사 나가고 나서 여러 가지 피드백들을 받았는데 이렇게나 많은지 몰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단 1차적으로 기획 의도가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한 건 한 건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반응들을 들어서 좀 좋았던 기억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데 목회자가 성범죄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많이들 모르셨더라고요. 선생님이라든지 어린이집 교사,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놀라셨어요.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뿌듯하기도 했고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10년을 취재했지만 그 10년은 최근 뭐 2, 3년 안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은 포함이 안 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데이트하는 내용들은 기존의 범죄자들에 대한 업데이트, 새로 생겨나는 사건들에 대한 업데이트, 교단들의 대처에 대한 업데이트, 저희가 1차적으로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징계하지 않은 교단들에게 한번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취재도 계속해서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후속 취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도를 하면서 어떤 인식이 문제라고 느꼈냐면 이 사람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충격적으로 느끼잖아요. 어떻게 목회자가 성폭력을 저질러? 그런 인식 때문에 범죄가 잘 예방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거일 수도 있고 목사라도 성폭력을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지 기존에 있는 교인들도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을 수 있구나 우리 목사가 성폭력을 저지를 수도 있구나 이거는 어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고 또 주의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느꼈어요. 저희 다큐멘터리 댓글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목사님 집무실 방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 유리창으로 이렇게 밖에서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뭐 저희도 취재하면서 많이 되는 게 미국 교회는 다 유리문으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있고 CCTV도 설치돼 있다. 이런 얘기를 취재하면서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예요. 한국 교회에서 가면 목사님 의심하냐,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그런 문화를 만들면 목회자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절대 순종, 절대 맹종 이런 것들이 좋은 길이 아니라 범죄를 더 용이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저희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가려고 애를 쓴다고는 노력하는데요. 조회수나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꼼꼼하게 듣고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잘 보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기자로서 계속 욕심이 생기거든요. 이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은 기사를 써서 더 파장이 있는 기사를 쓰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좀 위치가 바뀌더라고요. 피해자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제 생각이 개입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피해자가 이 기사를 어떻게 읽을까, 읽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좋은 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기사를 쓰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저희 뉴스앤조이를 구독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저희 보도를 봐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 개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점점 사회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고 자정 능력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기사를 읽는다는 거는 그런 개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어떤 씨앗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분들이 있다, 내 기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사를 쓰게 되는 것 같아서 늘 좀 든든하고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인권을 가로막는 모습을 보여서 내로남불 모습을 보여서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고 믿음은 있어도 교회는 안 나간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저희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래도 기독교 신앙이 자기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자기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니까 저희를 보고 응원하시고 퍼뜨려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비단 교회를 다니시지 않고 또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 가운데서도 한국 사회가 발전하고 더 평등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소식을 다루는 저희를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더 잘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